혹시 수학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아, 동범서죽. 처음 들어보시죠? 네네. 동쪽에는 부모 네거리가 네네. 있으면 서쪽에는 죽전 네거리가 있다. 봄사 만삼 이거는 네네네. 들어봤는데. 그 중뇌본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내 본내. 진짜 서쪽에는 죽전 네거리만한 데가 없는 것 네. 아. 같아요. 저는 복덕방 부동산 소장 이미정이라고 하고요. 죽전 내거리 삼정 브리티시 용산 상가 안에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대신 전세 월세는 조금씩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초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2022년에서 2023년 넘어오는 그 시기에는 진짜 거래도 거의 없었고요. 한 봄쯤 지나니까 거래가 되기 시작했었어요. 지금이 부동산 심리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마피로 막 빨리 팔아주세요, 빨리 팔아주세요, 뭐 마피 막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죽전 네거리에 용산 자이 분양권이 있는데 연초에는 마피 3천, 2천 뭐 이렇게 막 나왔는데 지금 마피 없거든요. 무피로만 다 나가고 있어요. 그걸로 봐서는 부동산 심리가 연초보다는 지금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 전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2천에 110 고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입주장이라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돈 벌려고. 아, 죽전 내거리 장점은 생활 인프라. 나 진짜 그걸 제일 처음으로 꼽고 싶은 게 여기 없는 게 없거든요. 남대구아시 가깝고 대구 중심이 신천대로 되게 이렇게 바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홈플러스 있고 영화관 있고 또 병원 있고 금융 있고 없는 거 없어요. 완전 뭐 제2의 시내라고 할 정도로 여기 생활 인프라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 수학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아, 동범서죽. 처음 들어보시죠? 동쪽에는 부모 네거리가 있으면 서쪽에는 죽전 네거리가 있다고. 나 그런 용어 처음 들어봤는데 왜그 봄사 만삼 이거는 들어봤는데. 그 중뇌본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내 본내. 진짜 서쪽에는 죽전 네거리만한 데가 없는 것 오늘 소개해 주실 아파트 어떤 건가요? 같아요. 지금 입주장이고요. 올 11월에 지금 입주 들어가고 있는 죽전 코하루 아파트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러 가실게요. 예. 여기 지금 전부 다 공사한다고. 여기 지금 난리예요, 난리. 여기 지금 여기는 힐스테이트. 저기가 죽전 코하루거든요. 펜스 걷어놓으니까 훨씬 낫죠. 여기 지하철 죽전역까지 5분, 여기 용산역까지도 5분 딱 중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근데 지하철에서 정말 가깝네요. 가까워요. 역세권, 초역세권, 초역세권. 여기 몇 층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몇 층인지 모르겠다. 엘리베이터 보면서 얘기해줄게. 층수 다못 기억하겠다. 저몇층 가는 거예요? 우리 몇 층? 30층. 30층. 1호역. 몇 층까지 있어요? 46층까지. 근데 요즘 엘리베이터 너무 잘돼 있대. 왜 빠르고. 그 42층까지 주르륵 있는 게 아니라 42 누르면 되고. 네네. 그죠? 아, 저희 처음에 그거 몰라가지고 나도 몰라. 내렸어요, 처음에. 우리 여기 죽전 코하루 84형 아파트거든요. 잠깐 네. 볼게요. 여기 요즘은 신발장이 이렇게 양옆으로 공간이 많아서 그죠? 네. 이런 건 되게 잘 해놨어요. 여기도 지금 다 신발장 공간이고 여기 복도형인데 이쪽으로는 작은 방, 여기에는 큰 방, 부엌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작은 방 타워형인가요? 이거 타워형이에요. 84 타워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에어컨이 4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다 유상이에요. 이거 무상은 없어. 무상은 들어 있는 건 없고 다 유상이고 발코니 확장 이런 것도 다 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에어컨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작은 방, 여기도 작은 방도 있는데 여기는 붙박이장이 있는 작은 방.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 붙박이장 이렇게. 장도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색깔도 깔끔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벽지도 이렇게 완전 맞네요. 흰색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포인트도 좋았고 그런 거는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타워형이긴 한데 여기는 수납장.
아. 입점 코어로가 수납장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화장실, 거실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욕조 있고. 네. 네. 욕조 있고, 쓰는 데 있고. 네. 그리고 수문 공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팬트리 공간인데 이렇게 아. 공간이 넓어요. 네. 어,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 뒤에 전망 좋죠? 네네. 저 뒤에 산도 보이고 여기 북쪽인데 산도 보이고 이제 전망이 되게 좋아요. 층수가 높거든요. 이렇게 팬트리 공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통 뭐 그 주방 용품들 커피 머신이나 이런 거 올려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하이볼과 더 유행하니까 바로 또 이용 가능하고 어, 그렇죠. 여기 공간 안에 뭐, 아, 그죠? 네네네. 바 연결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 활용이 되게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 이제 부엌인데 부엌에 여기 이제 식탁 놓고 여기는 옵션으로 지금 안 해주셨는데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 보통 네. 쿡탑으로 이제 쿡탑 유상이거든요. 여기 오븐기하고 이제 이렇게 주방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세탁실. 세탁실도 공간이 여기 좀 넓죠. 네, 그리고 이 네. 문이 있는 게 이렇게 불투명 창문? 그쵸. 보통 그냥 어. 일반문으로 해놓고. 맞아. 그래. 여기도. 네네. 여기도 문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 어. 이제. 아. 이렇게. 실외기. 어. 실외기 보통 큰 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맞아요. 이 문도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덜 지저분해 보이고. 네. 이런 거는 여기 잘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보일러실도 있고, 세탁실 있고.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부엌하고 거실 여기는 김치 냉장고 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치 냉장고 안 쓰시는 분들은 수납장으로도 또 쓰시더라고요. 네. 이제 큰 방 한번 볼게요. 네. 거실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큰 방 사이즈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요즘 대세들이 다 이렇게 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좀 거실하고 그쵸? 주방하고 네, 더 넓게 한다고. 맞아 요즘 그렇게 대세고. 네, 여기에 이제 화장대. 화장대는 이렇게 양쪽에 조명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런 건 되게 좀 잘 해놨죠. 수납장도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맞은편에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만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죽정 코하루가 이게 보면은 좀 섬세하게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어, 또 요렇게. 아, 대피 공간이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네요? 아, 이거, 네. 그, 이, 코하루는 희한하게 대피 공간이 다 요렇게 되어 있더라. 네. 그죠? 여기, 야외로 통한 뒤. 예. 당기는 건가? 아, 맞네. 아니, 대피 공간은 여기 공간 넓어요. 아. 넓죠? 어, 맞네요. 어. 아, 네, 안 입는 옷들 수납 공간으로 이용해도 되고. 전망도 좋고.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빠도 여기서 담배 필 것 같지 않나? 아. 그래도 되나? 요즘 아파트에서 담배 안 돼요, 피는 안 돼요. 요즘에는, 네, 안 돼요. 완전히. 그죠? 네. 옛날에는 이런 데에서 아빠도 담배 많이 폈는데.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렇게 안방에 그래도 대피 공간이 저 안쪽으로 저렇게 네네.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통 베란다 이쪽으로 나와 있었는데 맞아 저쪽으로 네.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애들 어린 집들은 조심해야 되거든 수목욕질 하거나 이런데 좀 위험해 네. 그래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여기 가장 큰 장점이 내가 와서는 이 코하루에는 이 부엌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일체감이 돼 있어서 네. 여기 공간이 되게 넓어 보이거든요 나 딱 들어섰는데 처음에 봤을 때 어 이거 84 맞나? 이거 40평 어.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전화해 보셨잖아요. 전화 이거 84 맞나요? 그래. 이게 여기가 공간 활용을 공간을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네. 넓잖아. 부엌까지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런 거는 설계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 네. 소장님 그러면은 여기 84 타입 장점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요 팬트리 공간 아까 네. 보셨죠? 공간 활용도 잘할 수 있겠고 넓고 해서 요 팬트리 공간하고 그 다음에 요 부엌이랑 거실이랑 이렇게 일체감이 있어서 네. 진짜 상당히 넓어 보인다는 거 팬트리 공간에서 요 앞에 공간까지 활용한다면은 아주 뭐 분위기 있는 집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오피스텔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한번 보러 갈게요. 네.